어제 600만원대 에쿠스 소개를 해드렸죠. 굉장히 이 폭발적인 문자, 전화, 카톡 엄청난 연락을 많이 주셨는데 아쉽게도 현재 경기도 의정부 사시는 분께서 예약 중이십니다. 이제 이 차가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아마 구매 여부가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는 예약 중으로 대기 중에 있습니다. 자, 저희가 에쿠스, 제네시스 상당히 많은 차량들을 올려드리고 있죠. 제네시스 맛집에 이어 에쿠스 맛집이기도 합니다. 자, 그 가운데 에쿠스도 상당한 이런 문의 전화가 많으셨는데 이 제네시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가 제네시스 BH입니다. 이 차량 문의도 상당히 많이 주십니다. 하지만 저희가 재고가 없었기 때문에 입고가 되는 대로 소개를 해 드린다라고 늘 말씀드리곤 했습니다. 자, 현재는 그 가운데 어제 갑작스럽게 입고가 된 제네시스 BH. 자, 초창기 이제 6단의 MPI 엔진이 있죠. 그리고 2011년 중반부터는, 그러니까 2012년형부터는 8단 미션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고, 기존 MPI 엔진에서 GDI로 바뀌면서 264마력에서 300마력으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자, 현재는 300마력 버전의 람다 직분사 V6 3.3이고요. 자, 트림은 럭셔리 트림입니다. 일단 크루즈를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약 80km 정도 속도로 맞춰서 한번 타보겠습니다. 자, 어제 잠깐 이제 시승을 했었는데 일단 완벽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이 차량은 상품화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제 저녁에 입고가 됐어요. 또 비도 맞았죠. 상품화를 하기 전에 먼저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계속해서 이 제네시스 문의가 많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먼저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고요. 자, 방송 촬영이 끝난 후에 즉시 이제 뒷범퍼 보수도장,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깔끔합니다. 실내도 보시는 것처럼 입고된 상태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이런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단 이제 외부적으로 봤을 때 뒷범퍼가 약간 스크래치가 눈에 띕니다. 그래서 뒷범퍼 보수도장을 하고 나서 광택공정까지만 마치면 현재 이 차량은 상당한 깔끔함으로 탈바꿈이 될 것 같아요. 자, 하부 점검까지 모두 마친 상태에서 내외관 상품화 작업 들어갈 거고요. 자, 방지턱. 자, 이 정도 돼야죠. 아무리 중고차라도 일단 저 같은 경우 하체 상태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제가 타는 7시리즈 지금 딱 10년 정도가 되었죠. 주행거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9만 킬로 정도. 이 차가 이제 외교부에서 이제 사용을 했던 차량인데, 귀빈들 모실 때 이제 공항에 픽업을 가거나 아니면 이제 서울 아니면 수도권 이쪽 이제 관광을 시켜 드릴 때 귀빈을 접대할 때 접대용으로 사용을 한 차라 주행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차도 하체 상태가 굉장히 좋거든요. 하지만 현재 이 차도 제가 타는 차량과 같은 이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하체 상태를 갖고 있습니다. 자, 어제 제가 확인사살을 이미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최종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타고 나온 거고요. 자, 주행거리는 15만 킬로입니다. 럭셔리 트림의 15만 킬로. 열선, 통풍 시트,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메모리 시트, 스마트키, 그리고 현대 정품 내비게이션. 자, 하이패스, 블랙박스 충실히 갖추고 있고요. 그 외 옵션은 뭐 그다지 이렇게 내세울 만한 옵션은 없습니다. 조석 워크인 스위치 정도가 있고요. 이제 DIS 정도가 큰 틀에서 바라봤을 때 선루프와 DIS 정도가 빠졌는데, 뭐 이는 뭐 DIS도 이제 이 정도 연식이 되면 고장이 한 번씩 있는 만큼 뭐 없어도 된다 하시는 분들께는 뭐 그다지 단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스티어링 휠. 자, 운전대 깨끗하죠?
자, 우리 백 PD가 지금 핸들 쪽을 비추고 있을 텐데요. 굉장히 깨끗합니다. 어떻게 이 차가 10년, 11년 된 차라고 할 수가 있는지. 자, 그 정도로 굉장히 깨끗하게 얌전하게 운전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차주분께서 이런 센터페시아 이런 부분들도 그다지 흠집은 보이지 않고요. 이 기어 노브 패널, 기어 레버 패널도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상품화 하고 나면 더 깔끔해지니까 자 기대하시고요. 자, 하체 상태도 궁금합니다. 어쨌든 뭐 잡소리 하나 없고 엔진, 미션, 어떤 이상 증상 이런 점들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고요. 자, 하부 상태는 어떤지 소모품 등과 함께 살펴보고 자, 정비까지 해온 상태에서 뒷범퍼 보수 도장 그리고 내외관 상품화까지 완료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부 점검,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매일 6시에서 7시 사이에 검증된 중고차 상품을 보다 빨리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5846 제네시스 BAC 330입니다. 럭셔리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히려 교환 해야 됩니다. 네. 벨트 괜찮죠? 네. 벨트 분리도 괜찮습니다. 자, 어제도 호스 하 말랑말랑 하고요. 상호스 말랑말랑. 냉각수 역시 없네요. 냉각수 복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냉각수 색깔은 볼까요? 그죠? 괜찮죠? 깨끗하죠? 네. 예, 보충만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쪽 부분, 이쪽 부분도 오늘 많이 안 타고 올라왔죠? 네. 괜찮죠? 우선 타봐. 어떻게? 누유는 없습니다. 누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그죠? 여기 항상 끝에 보러 있죠? 네. 브레이크 오일 탈만하겠죠? 네. 이쪽도 역시, 이쪽 뱅크도 보니까 누유 흔적 안 보이죠? 네, 안 보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거는 뭐, 문제 없는 것 같고요. 냉각수 보충해 되고, 자, 타워에 볼까요? 타워도 많이 뿌렸죠? 네. 자, 깨끗하죠? 그죠? 색깔인데요? 예, 원래 타워에 빨간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습니다. 시커멓지는 않으면 되네요. 그죠? 네. 타워에 보충을 해야 되겠죠? 네. 네. 일단 요 브레이크 오일 수위가 약간 떨어졌는데요. 네. 브레이크 패드를 정확하게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쪽은 뭐 엔진 오일. 네. 나머지는 다 보충. 네. 네. 그리고 하부에 앞서 가지고 앞타이어 교환하고 얼라이먼트 봐야 됩니다. 아, 자, 앞에 브레이크 패드 확인해야 되겠죠. 여기서 보면 많이 안 떨어졌죠. 70% 남았네요. 70%. 어팜 확인해야 된다 그랬죠? 어팜 뒤쪽 푸싱 괜찮죠? 앞쪽도 괜찮아 보입니다. 볼 두 개 괜찮고요. 타이어 한번 교환해야겠죠. 타이어 아주 괜찮아 깨끗하네요. 자, 보여요. 뒷라인이 새 걸로 바꿨네요. 그냥 네, 90%에서 남았고요. 하체 들어왔고요. 앞쪽 부분 이렇게 깨끗하죠? 네. 유유 흔적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유유나 누수가 있다면 네. 젖어 있겠죠? 네. 올펜 쪽도 깨끗하게 보입니다. 네. 뒤쪽을 보시면 깨끗하게 보이죠? 여기서 보시면 여기 부분 유유 없죠? 네, 안 보입니다. 어쪽 부분도 유유 안 보입니다. 일단 안 그러면 빼볼까요? 어차피 올 교환해야 되니까. 자, 밑에 일단 뺐습니다. 뺄 거예요. 정확하게 확인해야겠죠? 네. 올펜 쪽에 누유 없습니다. 에어컨 컴프레셔 쪽도 괜찮고요. 펠트 깨끗하죠? 네. 교환하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앞, 지금 운전석 노안이죠? 앞에 부싱, 볼, 스티기아 부트,
써봐. 그죠? 이쪽으로 찍어주시죠. 여기 일단 뭐 포트 있으면 다 괜찮죠? 네, 양호합니다. 자, 볼 다 괜찮고요. 여기서 보셔도 브레이크 패드 아직 남아 조금 남아 있죠. 한 60% 70% 남아 있습니다. 그죠? 자, 반대편 한번 끼워주고 포트 괜찮고요. 자, 이제 푸싱, 여기 푸싱, 볼 푸싱 괜찮고요. 링크 흔들어 볼게요. 이상 없고요. 반대쪽 확인하겠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자, 브레이크 패드 남아 있습니다. 스테기어 보트 볼 다 괜찮고요. 스테기어도 무리 없습니다. 깔끔하죠. 네. 자, 들어갈게요. 네. 오늘 미션은 왜 안 뺍니까? 언덕카블 램프입니까? 예. 네. 그러면 여기 분명히 적어져 있겠죠. 이쪽에 보시면 측면 이상 없죠. 네. 자, 여기 보면서 이쪽 뱅크 뒤쪽 부분 볼게요. 깔끔하죠. 여기 부분 다 그죠? 누유 없죠? 누유 적 없습니다. 자, 반대편 넘어갔습니다. 이것도 깔끔하죠. 네. 누유 없습니다. 그죠? 마운트도 많이 돌려 있고요. 이쪽도 많이 돌려 있습니다. 자, 이쪽도 확인해 볼까요? 여기 보시면 깔끔하죠? 이유 네.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쭉 손길 타고요. 프로펠러 샤프트 고무 괜찮죠? 네. 마운트 고무 크랙한데 없습니다. 네, 깔끔합니다. 쭉 뒤로 네. 반대판 들어있고요. 언더카바 쭉